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하울 시간인데요. 근데 오늘 진짜 제가 정말 정말 기다리던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오늘은 무슨 하울을 준비했냐. 고프코어 하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터라든지 상의, 하의, 가방까지 신발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일단 고프코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고프코어가 이제 합성어예요. 이제 야외 활동할 때 먹는 견과류를 고프라고 하고, 그리고 평범하고 편안한 룩을 뜻하는 놈코어,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고프코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도어에 최적화된 기능성 의류를 일상복으로 승화한 실용적인 패션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집순이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웃도어 활동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프코어 그냥 외적인 스타일만 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요새 브랜드들이 굉장히 고프코어 무드가 나는 아이템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가격대가 사실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돈을 쓴 하울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메인 브랜드는 아트 오브 필드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반팔 티, 그리고 요건 아우터, 그 다음 요건 스커트, 그리고 바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시켜봤는데요.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그런 후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이즈도 사실 어떻게 골라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브랜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실 때 요거 한번 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요런 티셔츠 보시면 가운데 요게 이제 아트 오브 필드의 요런 마크 같은 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부분에 이제 구멍이 뚫려있어요. 혹시 주머니? 등 부분에도 이렇게 뚫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등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앞판에도 굉장히 테크적인 그런 라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 그냥 간단한 티셔츠 하나인데도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제 고프코어 브랜드 옷들이 좀 왜 비싼지는 알겠다, 그런 느낌. 그리고 원단을 만져봤을 때 막 엄청 신축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원단은 아니에요. 살짝 텐션감만 있는 그런 원단입니다. 도톰한 느낌. 이렇게 반팔티 하나랑, 그리고 요거는 스커트. 짜잔, 이렇게 롱스커트입니다. 이쪽에 일단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고요. 아, 여기가 앞면이구나. 일단 이런 색 배합이나 그리고 이런 라인 같은 게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여기 허리 쪽 부분 보면은 이렇게 이런 또 특이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살짝 아쉬운 거는 이 단추, 이렇게 단추 부분에 아트 오브 필드 마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도 위아래는 좀 맞춰져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여기 지금 세 개가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게 살짝 아쉬워. 일단 이렇게 두 개 같이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이 상의랑 그리고 이 치마 같이 매치해줬는데요. 오, 이거 진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레이가, 얘는 좀 쿨한 그레이고 여기는 좀 더 웜한 그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색 두 개가 좀 어울릴까 싶었는데, 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매치가. 그리고 아까 봤을 때 여기 구멍이 뚫려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를 좀 약간 이너로 좀 가려줘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메쉬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뒷부분에 보시면 뒷부분은 완전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고프코어의 생명은 이제 이런 절개 같은 라인이 좀 약간 우주복처럼 미래의 옷 같은 그런 느낌이 나야지 약간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딱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마크도 너무 예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옷이 약간 천이 텐션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화장이 좀 묻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은 있어요. 그리고 앞판에 봤을 때 패턴이 이렇게 약간 평면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옆면을 봤을 때 딱 약간 바스트를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라는 거. 조금 더 심플하고 중성적인 느낌으로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매 라인을 봤을 때 약간 사선으로 떨어지는 핏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약간 팔뚝 라인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 그런 거 조금 생각하고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커트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일단 기장감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운동화를 신어도 예쁘고 워커를 신어도 예쁠 그런 길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원 사이즈를 골랐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여기 이렇게 허리 라인 되게 예쁘게 잡아줍니다. 이거는 다른 크롭티랑 같이 매치해도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요 부분, 이렇게 배 감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울 수 있게. 근데 또 여기에 되게 괜찮은 게 양쪽에 주머니 디자인이 언밸런스하게 들어가면서 또 약간 이렇게 대칭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게 너무 이뻐 진짜. 그래서 이렇게 앞모습, 그리고 뒷모습도 여기 양쪽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 아트 오브 필드가 남성 위주의 이런 디자인들이 나왔다면, 이제 약간 여성복 라인으로 이렇게 치마 같은 것도 되게 예쁘게 뽑아가지고 저는 진짜 되게 만족스러워요. 여기서 구매하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아우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게 너무 잘 안 보이잖아. 팔 부분에는 이제 통기성 좋게 이 메쉬 원단으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모자에 이 고프코어 생명인 이 캡 부분 이렇게 달려있고. 이거 진짜 특이한 게 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겉에 부분 자크만 벗겼는데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 메쉬로 된 집업이 하나 있어요. 두 개를 합체시켜서 입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너무 흐물텅거려가지고 제가 입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미쳤어. 너무 귀여워. 대박인데 진짜?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레이어드한 느낌도 많이 나고,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팔 메쉬망 되어 있어서 활동성 같은 것도 되게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이즈 1으로 했었거든요. 딱 약간 예쁘게 박시한 그런 사이즈. 이제 모자를 써보면 일단 안에 내피 모자. 약간 흐드르들해서 사제 느낌. 그리고 겉에 거. 근데 제가 아직 고프코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아, 저는 이 캡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애매해, 이게. 뭔가 텐션감이 딱 있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자꾸 약간 시야를 방해하는 그런 느낌? 이거 한번 잠궈볼게요. 이렇게. 또 고프코어의 생명은 여기, 여기 이렇게 살짝 가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좋은 게, 이렇게 열면 주머니 이쪽에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속에 또 주머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다른 주머니가 또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 이 뒷모습이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느낌.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선택했었어요. 굉장히 유니크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한 봄, 가을에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피. 내피도 보여드려야지. 내피는 이런 느낌. 진짜 좋은 게 이것만 입어도 고프코어 무드를 좀 낼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또 얘가 되게 얇아가지고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입으면은 오히려 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스커트랑 크롭한 느낌으로 입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짜잔, 요렇게.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뒷모습이 너무 예뻐. 하여튼 저거랑 합체를 시켜도 되고, 이것만 따로 입어도 되고, 저것만 따로 입어도 되고, 이렇게 약간 조합하는 또 재미가 있어서 아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 바지. 바지는 사실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미묘한 차콜색이랑 배색이 되어 있다는 이런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에 이렇게 벨트가 같이 달려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쇼핑몰 샷으로 봤을 때는 여기 세 개가 좀 확연하게 색 차이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 눈으로 봐도 너무 블랙인데?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짜잔 짜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계속 했던 말이지만, 근데 이제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페이지 모델 샷을 봤을 때 여기는 남색이었고 어디가 되게 밝은 회색이었단 말이에요, 요 사이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딱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완전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델 샷을 봤을 때 살짝 혼동이 올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은 살짝 들어요. 그렇긴 한데 일단 딱 막상 입어봤을 때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불만이 사라졌어요. 우선 구김이 잘 안 가는 재질이어가지고 관리가 굉장히 편하고, 그다음에 여기 재색된 패턴이 원단 느낌이 살짝 조금씩 달라요. 재질이 살짝 다르다는 거. 그리고 여기 옆부분에 보면은 아토브 필드 마크가 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주머니가 보면은 허리에서 살짝 내려와서 여기 아래쪽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딱 약간 손 넣기 편한 자리에 이렇게 딱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것도 아주 실용적인 느낌. 그리고 뒷부분도 라인이 완전 심플하게 깔끔한 느낌으로 딱 빠져요. 그래서 이거 입어봤을 때 핏이 진짜, 와, 얘야말로 진짜 제대로 고프코어다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냥 까만 바진 줄로만 알았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벨트가 아예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벨트도 이렇게 누르면 바로 열리는 식으로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길이 조절도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슬림 와이드 핏이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스트링이 달려가지고 또 조거 팬츠처럼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예뻐. 만족 만족. 다음, 여기는 플레어업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플리스 자켓이랑 그리고 가방을 구매했어요. 오,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배색해가지고 절개 라인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뒷부분에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뒤에 뭔가 동그랗게 떨어지게. 그리고 원단 봤을 때 플리스 자켓 원단이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두툼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또 봄에 입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예쁘다, 이거. 일단
일단 절개 패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딱 골프코어 무드. 제가 원하는 골프코어 무드. 또 이게 특이한 게 이렇게 원단을 보면은 여기 플리스 원단이랑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아예 완전 되게 얇은 스웨이드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밑으로 닿는 촉감이 또 되게 다르다는 거. 그게 좀 특이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완전 포인트. 여기 지퍼가 아래쪽이랑 위쪽 둘 다 열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제가 지금 옷을 잘못 입은 게 아니고 지퍼 라인이 이렇게 살짝 옆쪽으로 기울은 그런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머니라든지 이 지퍼 디테일 같은 이런 형태감이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언밸런스한 느낌. 그다음에 뒷모습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이런 패턴. 그리고 여기 밑단 보시면은 또 여기 이렇게 사이즈 조절할 수 있게 스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 사이즈 2번으로 했어요. 좀 박시하게 입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 느낌이에요. 예쁘다. 자, 그리고 가방. 짜잔! 요렇게 요 배색 절개 디테일이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약간 그냥 주머니 백처럼 좀 편하게 멜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어가지고 메쉬 주머니 그리고 또 특이한 게 가방끈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방에 기본으로 달린 끈이랑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연결했다가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새끼줄 같은 그런 매듭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착용해 볼게요. 짜잔! 요렇게. 와 이거 너무 귀엽다. 대박이야. 일단 뭔가 세트처럼 요 치마랑도 색감이 되게 잘 맞는 느낌이고요. 이게 후기를 보니까 좀 약간 끈이 좀 살짝 내려간다. 요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요 끈이 이렇게 두 종류로 같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색다른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옆에 메쉬망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요거는 재질이 되게 약간 이런 바스락거리는 재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도 되게 시원한 느낌으로 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브라운 브레스. 이런 느낌의 백팩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가방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신저백 같은 느낌? 일단 여기 겉에 쪽에 주머니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지퍼가 되어 있어요. 이게 가방 자체가 조금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가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이거는 편하게 백팩 같은 느낌으로 들고 다니고 싶을 때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아 너무 귀여워. 여기 이거 에어팟 놓는 그 주머니인가 봐요. 이렇게 조그맣게 또 센스 있게 주머니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매볼게요. 이거 방향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맨날 헷갈리네. 아 이게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어디가 핀이? 아 이렇게? 아 무조건 이렇게 매야 돼. 방향이 살짝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조그맣게 해서 열 때 이렇게 돌려서 여는 식. 오 나쁘지 않은데? 편하다 편해. 오 괜찮은 것 같아요. 편리해 하고 이쪽에서 이제 에어팟 꺼내고 되게 스포티하고 귀여운 느낌 많이 나는데요. 이게 사실 빨간색도 있었거든요. 빨간색 너무 도전일까 봐 시도를 못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빨간색도 진짜 귀여웠어. 그리고 마지막 신발 크림에서 구매했습니다. 짜잔! 되게 예쁘다. 이거는 아시스 조그백 시트락을 구매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거 진짜 공감하실 텐데 옛날에 아식스 되게 못생겨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아식스가 너무 예뻐 보이는 매직이야 진짜. 이거가 진짜 너무 예쁜 게 여기 이렇게 아식스 마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식스 그래픽이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심지어 색깔도 진짜 되게 어디에도 매치하기 쉬운 그런 카키 그레이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얘가 원래는 한 6만원? 그 정도 때였는데 근데 이제 가격이 막 오르다 보니까 저는 이거 12만 5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일단 아식스 신발이 편하기는 진짜 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신어보도록 할게요. 짠! 안 보이니까. 요렇게. 좋다.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어쩐지 머리만 댕강 잘려버린. 근데 일단 요 치마랑도 색감 진짜 너무 예쁘고 되게 귀여워요. 일단 요거 사이즈는 제가 반 업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235인데 240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근데 되게 편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신발이 굉장히 발볼 넓으신 분들한테 되게 괜찮은 신발이다. 요런 평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착각은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약간 땅바닥이 조금 딱딱한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뒤꿈치랑 이렇게 발목을 딱 단단하게 잡아줘가지고 그래서 걸을 때 되게 안정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귀여워. 일단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끈 같은 경우에도 검은색이랑 그레이랑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구매한 제품들은 다 소개를 했었는데 요거 하나 더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산 지 좀 됐어요. 근데 요것도 되게 고프코어 무드 나는 제품으로 나온 거라가지고 이거 가져와 봤어요. 요거는 이제 트래블 제품이고 M 사이즈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 옷 재질 만져보면 엄청 뭔가 이렇게 종이, 구겨진 종이처럼 보이는 질감도 그렇고 소리도 엄청나게 빠스락거리는. 그래서 입고 있으면 이 존재감이 장난 아니에요. 엄청 빠스락거려요. 근데 일단 요 자켓이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여기 패턴! 가운데 패턴이 뭔가 약간 날카로운 이빨 같기도 하고 되게 예뻐가지고 이거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속에 보면은 안에는 되게 메쉬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너무 추울 때는 입기 좀 힘들고 봄, 가을 그쯤에 입기 딱 적절한 그런 느낌. 근데 바람은 진짜 제대로 막아주더라고요. 제가 이거 입고서 바닷가 갔었는데 그때 하나도 안 추웠어요. 이제 얘도 한번 잠궈보면 이렇게 딱 입까지 올라오는 이런 라인 되게 예쁘고, 그리고 얘도 여기 이렇게 모자 캡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모자 캡은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뭔가 딱 방해스럽지도 않고 딱 예쁜 핏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이게 진짜 디테일적으로 좀 되게 괜찮았던 게 살 찝히지 말라고 여배니에 이렇게 지퍼 감싸는 그런 천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핏 봤을 때 이것도 제대로 골프코어 룩 느낌입니다. 뒷모습은 이런 느낌.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밑단에 이렇게 가로 길이 조절할 수 있게 스트링이 또 되어 있어요. 근데 바지랑도 되게 괜찮게 어울리는 그런 느낌. 하여튼 이것도 나름 만족스럽게 잘 입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근데 얘는 진짜 옷이 너무 시끄러워. 모자 쓰고 있으면 더 시끄러워요. 이렇게 해서 오늘 골프코어 하울 맞춰봤는데요. 이거 피부색이 되게 밝아보이는 컬러가 아주 너무 좋은데? 골프코어 하울 맞춰봤는데 오늘은 진짜 제품 하나하나 다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하울은 정말 100% 성공이었다. 제가 진짜 키치한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서도 항상 이 로망 속에 있던 룩 중에 하나거든요. 골프코어 룩이. 근데 오늘 이 하울을 통해서 이거를 실현할 수 있다. 너무 만족. 그리고 또 이제 대체적으로 골프코어 제품들이 굉장히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예전에 좀 의문이긴 했었어요. 이것도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 싶었는데 이제 오늘 입어보니까 굉장히 그런 가격 면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된 그런 하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울 맞춰봤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